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이재명 부부의 법화 사용 의혹, 법화를 이용했다는 의혹이죠. 이걸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이재명 부부에게 검찰이 출석해라 이렇게 통고를 하면서 날짜를 5개 정도 줬습니다. 그런데 반응도 하지 않고, 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여론이 악화되니까, 그러면 이 대표 선출을 하는 전당대회 마치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 지난번에는 이 강제 수사를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부부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를 할수 있다라고 하니까 자, 지난번에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원래 김혜경 씨에 대해서 검찰이 서면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면 조사. 그런데 출석해가지고 나와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도 걸리지 않았어. 바로 법원에 검찰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자, 이걸 보고 쇼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조사를 받으러 부인까지 검찰이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연출을 하고 나는데 조사 받으러 가겠다 해놔 놓고 진술은 거부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서면 조사를 할 테니까 그러면 서면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에서 답변을 주면 되는데 그런데 차라리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해놓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이 이재명에도 서면 조사 통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도 그동안 나온다 해놓고 나오지 않으니까, 출석하지 않으니까, 계속 날짜를 소환 통보를 하고, 또다시 조율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 보니까, 또다시 이재명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하겠다라고 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답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자도, 자, 이 방탄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자신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직을 최대한으로 이용해가지고 수사를 받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오늘 검찰이 지금 소환 통보를 위해서 날짜도 조율을 했지만 반응이 없고 나올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서 서면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서면 조사 알려지자 이재명은 앞뒤로 이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서면 조사를 거부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까지 거부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재명은 자, 범죄 혐의를 자, 다 지금 국민들 알고 있습니다. 자, 배소현의 월급 3억 원 전도. 경기도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부인을 위해서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3억 정도를 자, 손해를 입힌 겁니다. 경기도에. 자, 거기다가 법인카드 가지고 지금 한 4천만 원 되는데 거기 2천만 원은 과일 뭐 샌드위치 그리고 2천만 원은 거기 특활비를 사용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김혜경의 관용차를 사용한 금액이 한 5천만 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혜경은 관용차를 탈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정숙이가 1호 비행기를 타고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 타지마할에 갔듯이 김정숙도 이 관용차 이 렌트를 해가지고 5천만 원 정도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정말 뭐라 그럴까? 이재명 부부가 경기도에서 온갖 갑질을 다 하고 자, 이 국가 세금을 낭비한 유용한 그런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그래서 이재명에게 출석을 해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서면질의를 보냈습니다. 지난달 말에 보냈습니다. 서면질의를. 자, 여기에는 경기도 예산 사용 내용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질의서를 받았지만 열흘 넘게 답변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채널A가 이걸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의 출석 날짜 조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 그리고 서면 질의서를 보냈는데도 답변이 없고, 자, 그래서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호사가 검찰과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서면 조사 통보를 받은 건 맞지만, 거부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석을 해봐도 본인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변명하려도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7급 공무원이었던 조명현 씨가 다 폭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배소연은 갑자기 생뚱맞게, 이거 전부 다, 법인카드는 내가 쓴 거다. 그 사모님이 법인카드 쓴 만큼 돈을 주더라. 현금은 내가 착복했다. 이런 식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걸 지금 이재명 부부가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쇼를 하고 있다 하는 거. 자, 그게
지금 이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라고 하니까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이재명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 그걸 빨리빨리 조사하고 소환하고 통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미루고 하다가 벌써 윤석열 정부 임기가 지금 2년을 지나가지고 중반까지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원석이라는 자가 지금 얼마나 이 야권 편에 서서 검찰을 지휘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과 함께 피의자 신문인 김혜경은 지난 5일날 검찰에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김혜경의 이 검찰 서면 조사 제의를 거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 조사를 했는데 그걸 서면 조사 제의를 거부하고 자, 진술을 하게 나가서 출석하겠다 그래 해놔놓고 진술을 거부한 겁니다. 이게 생쇼를 하고 있다. 그럼 이재명도 지금 어떤 쇼를 할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쇼하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렸다. 자, 이게 10월달이면 이재명의 위정교사 그리고 이재명의 선거법 자 1심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은 이미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거 이재명이 엊그제 이 그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프도 짓고 낚시도 한 거 그건 팩트가 맞다. 그런데 그때 김문기는 잘 기억이 안 난다. 야, 이거는 말 누구나 들어보더라도 자, 거짓말, 명백한 거짓말임을 자,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사실 실토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위정교사 혐의 관련해서는 자, 무려 3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그대로 틀었습니다. 파일이 4개인데, 자, 그걸 판사가 전부 다 틀어라. 몇 개만 틀까요? 하는 게, 아니,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들어보자. 다 들어보니까 그동안 이재명이 이 김진성 씨에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자면 회유했던 내용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들어와서 자 이건 누가 봐도 유죄다 하는 겁니다. 이 유죄는 자 이것 때문에 이재명이 혜택을 많이 본 겁니다. 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 그 지방선거에서 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위정 때문에 결국은 당선이 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정한 당사자가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 파일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아무리 무죄를 주장하려고 해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범이 위정을 한 사람이 내가 위정을 했다기 때문에 여기 이 위정을 시킨 교사한 사람은 무조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정보다 위정교사가 더 많이 처벌받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 위정교사의 형량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 법정 구속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법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위정교사 그리고 이 선거법 이게 제일 큰 일이다. 그렇게 해서 아예 이걸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닐까. 워낙 범죄 혐의가 많으니까 뭐 지금 이재명도 본인도 헷갈릴 것 같습니다. 사건이 뭐 5번인가 70번인가 27번인가 뭐 사건 번호 따라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러니 아무리 머리 좋은 이재명이라도 이제 서서히 자기 장기에 걸려들어 가지고 넘어지는 것 같다. 자 이렇게 지금 검찰이 이재명에 관해서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는 것은 바로 그거 질의서를 받아 가지고 바로 기소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만약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도 이재명 조사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 절차적으로 이재명에게 서면 조사까지 보냈지만 결국은 본인이 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마무리해가지고 자, 기소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 기소를 하게 되면 판사가 종합적으로 볼 때 자 이재명은 이것도 앞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재판이 4개가 아니라 5개로 늘어납니다. 앞으로 그 밖에도 정자동의 호텔 그리고 후원금 쪼개기, 그리고 배소연 관련해서 이 위장, 이 말하자면은 재산을 말하자면 배소연 앞으로 위장해서 재산을 갖다 숨겨놓은 이런 의혹까지 이제 80억 된다고 하니까 배소연이 부모로부터 정려를 받거나 상속을 받거나 남편으로부터 정려를 받은 그런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소연이 자 이 경기도 5급 공무원 성남시 뭐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 한 거 가지고 80억을 모을 수 있냐.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앞으로 재판이 시작될수록, 자, 그리고 범죄 혐의가 하나 둘씩 구체화될수록, 이제 그동안 숨겨져 있던 부분까지 다 드러나게 돼서, 이제 감방에서 평생 썩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 이재명이 지금 그동안 좀 미워했던 문재인 찾아가가지고 손잡고 방탄 동맹을 맺고 살려달라고 곳곳에서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것도 불안할 것 같으니까, 계엄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계엄 정국을 만들어가지고 지지자들이 우 밖에 나와가지고 야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
이런 거 선동해가지고 소요 사태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미 다 까발려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재명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묵묵하게 진술하고 감방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그것도 문재인과 나란히 손잡고 들어가는 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